이놈아, 우리 몰래 집 한 돈 내놓아라. 우리 두 늙은이 어디 가서 조용히 살란다. 눈 감을 때까지 내 옆에 내 꼴만 안 보고 살아도 호강이지. 그래, 우리는 모든 것 다 주고 이제 남은 게 이 집 한 채인데 그것마저 빼앗냐? 세어보시오. 천만 원에서 한 장도 부족하지 않소. 간단하잖소. 댁은 이 방을 나가서 그저 내 아들놈에게 전화만 해주면 되오. 긴 말 할 것도 없소. 이곳에 내가 잠들어 있다고만 전해주면 되오. 그림이 숨은 동화. 지연이 윤술래. 파라다이스. 노인이 들어가는 모텔의 입간판은 햇살에 반사되어 아크릴판의 초록 글씨가 희미하다. 여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앞서간 노인은 30여 분 넘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주택가 골목에 모텔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면 초보는 아니다. 점잖고 말숙해 보이지만 옥자의 말대로라면 모두 그놈이 그놈이다. 돈을 건넨 후에는 팬티 속으로 손을 밀어넣고 아무렇지도 않게 속살을 파고 들어오는 늙은 남자들. 여자는 검은 천막을 들추고 노인을 따라 들어가며 주위를 살폈다. 벌금 18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이 수두룩한 마당에 여자는 용케도 버텨왔다. 한때는 눈에 불을 켜고 단속이 이루어졌던 도심의 공원을 어슬렁거리지 않아도 이 거리에 수요자는 넘쳐난다. 뛰는 경찰 위에 활활 나는 여자들이 있다. 시들어가는 몸이나마 팔아야 하는 여자들. 원하면 씻겨주겠다는 여자에 밀려 노인은 응겹길에 욕실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나 혼자 씻으리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소. 당황하며 노인은 말했다. 오래 씻어야 하리라. 이생에서의 마지막 목욕. 물만으로 씻어낼 수 있는 것들이라면 남김없이 다 씻어내고 싶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등판을 축축하게 적신 것은 땀만이었을까. 틈새마다 때가 낀 샤워기 줄이 욕실 바닥에 뱀처럼 흐드러져 있다. 뒤바뀐 순서만큼이나 개운치가 않다. 노인은 머리카락 뭉치가 막고 있는 배수구를 멍하니 바라본다. 물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다면 여자는 욕실 문을 열어보았을 것이다. 침대와 벽 사이에 놓인 다탁위의 믹스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다. 모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씻겨달라고 보채는 이들에게 익숙한 여자는 노인이 별스럽게 느껴졌다. 이런 살 생일을 장흥에 가서 함께 보내자고 열흘 전부터 전화를 해왔던 이는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한 시간 넘게 오래된 극장에 있는 건물 밑을 서성이다 노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침나절이 맥없이 흘려가는 것에 여자는 가슴을 쳐댔을지 모른다. 타월을 두른 거울 속의 노인의 몸뚱아리는 힘없이 늘어져 있다. 잠깐만. 노인의 등을 지나 욕실로 가는 거울 속의 여자에게 노인은 조급히 내지른다. 잠시 얘기 좀 합시다. 우선 얘기를. 겨우 뱉은 말은 목전만큼이나 떨림이 심하다.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노인과 따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여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불편하고 불안하다. 이 거리에 나온 지 3년.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보았다. 음부에 땅콩을 집어넣었다가 하나씩 꺼내먹고 싶다고 들볶다가 뜻을 못 이루자 약속된 화대 대신 침을 뱉고 나가버린 놈을 1년 전에만 만났어도 작사를 냈을 것이다. 아니면 땅콩 아니라 바퀴벌레를 넣겠다고 해도 들어주었거나 땡볕아래 호박꽃처럼 헐겁고 해벌려진 음부를 벌리는 게 무섭겠는가. 더 이상 감출 것도 감추어지지도 않는 것을.
별천지를 함께 가겠다는 대답을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노인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여자의 대답을 기다리며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 한 덩어리가 툭 떨어져 쇄골 사이로 미끄러진다. 예측 못한 불상사다. 영원한 어머니상, 어버이에게는 효녀, 지아비에게는 성숙한 아내, 자식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 아, 성숙하고 자애로운. 여자는 5만원권 지폐 속 신사임당을 쏘듯이 바라본다. 저 단정한 인매와 눈매, 이생에서는 시샘조차 할 수 없는 귀품 어린 자태. 세어보시오. 1,000만 원에서 한 장도 부족하지 않소. 일부러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준비했다는 노인의 말은 담뱃값이나 껌값 계산하듯 태연하다. 마음이 바뀌지는 않소. 대기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찾아야겠지. 고단한 일이야. 얼마나 헤매야 할지 알 수 없고. 노인의 말은 흐트러짐이 없다. 마음 같았으면 말을 그러지 않고 내지르고 싶다. 거리에 나와 남자를 찾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돈이 아닌가. 거절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어. 1,000만 원이 물 건너가는 것뿐이지. 대개게 일어나는 일은 그뿐이라오. 여자의 미간이 꿈틀거렸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 근 한 달 노인은 여자 주변을 맴돌았다. 여자가 도심 속 호젓한 공원에서 나이든 이들과도 접촉한다는 사실까지 노인은 미행을 통해 알았다. 삶의 소망이 깃들어 있는 그쪽의 눈빛이 마음에 들어. 이생에서 눈 감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볼 얼굴 아니요? 그래서 나도 물색이라는 것을 했다오. 마음이 나쁜 여자라면 잠든 나를 두고 돈만 들고 나갈 수도 있으니. 이생에서 눈 감기 전 마지막 보는 이가 누구일지 노인은 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생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일을 찾아 헤매다 여자가 들어온 건 슬픈 눈빛에 감추어진 맑음이었다. 아파트 주변의 공원에서 쾌청한 하늘 너머로 고개를 길게 늘이던 여자가 노인의 눈에는 늙지도 젊지도 않았다. 이 강한 욕망의 정체가 정령 죽음인가. 노인의 몸을 한 바퀴 돌고 나온 것에 먹먹해 하는 사이 여자의 핸드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정적을 깼다. 국사강사 존나 졸려. 뭔 소린지 유유. 여번 시험도 글렀어. 떨어지면 복학할 거야. 알았죠? 이란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여자의 딸은 서남아시아 어딘가에 붙어있다는 나라의 문화사를 공부하기 위해 복학을 원했다. 딸이 3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말고 검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두 해가 넘었다. 등록금을 무슨 수로? 재수로 대학에 진학한 아들의 학비만으로도 벅찼다. 다 때려치우고 시집이나 갈까? 두 번째 떨어졌을 때 투정하는 딸의 등짝을 때려주고 싶은 것을 참았다. 24세 이도저도 아니어서 가는 시집이라면 어떤 남자를 만나겠나. 눈을 흘기고도 미안했다. 36세 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딸이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웠을 것이다. 밤에 얘기해. 식당에 손님 많아. 손바닥에 핸드폰을 올리고 딸에게 또박또박 답장을 보냈다. 다탁 위의 5만원권 뭉치로 향하려는 시선을 단도리 하느라 애를 먹었다. 여자의 묵묵부답에 맞서 노인은 매달리듯 말했다. 5만원권 뭉치에서 여자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다. 돈이 부족하오? 노인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진지하다. 수중에 있는 돈은 다 찾은 것이다. 술과 수면제로 죽은 듯 잠에 빠진 내 목을 넥타이로 조여주면 끝나는 것 아니겠소? 잠들었으니 고통 따위도 모를 거요. 그리고 아까 들어온 뒷문으로 나가시오.
안무는 차도로 연결된 길이라. 이 건물은 원래 내 것이었소. 아들놈이 대형 슈퍼를 차린다기에 내가 싼값에 팔아치웠지. 새 주인이 노래방을 차렸는데 언제부턴가 모텔로 바뀌어져 있더군. 이곳에서 아들놈을 유학 보낼 때까지 살았다오. 소주는 내가 사오리다. 나 혼자 나갔다가 안문으로 들어오겠소. CCTV에 잘 보이게 얼굴을 쳐들어 보여주고 오면 완벽하오. 아까 우리가 들어온 뒷문에는 CCTV가 없소. 나 혼자 소주 사들고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지키면 되는 것 아니겠소? 만약 일이 잘못되어 어수선해진다면 이렇게 합시다. 그쪽은 나랑 소주를 마셔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함께 술을 마셔준 대가 말이오. 여자의 눈은 머리를 들어올린 조선 사대부 여인에 묻혀 꼼짝을 못하고 있다. 집회 속 정갈한 모습의 신사임당은 성스럽다. 간단하잖소. 댁은 이 방을 나가서 그저 내 아들놈에게 전화 한 통화 해주면 끝나는 일이오. 긴 말 할 것도 없소. 이곳에 내가 잠들어 있다고만 말해주면 되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죽으려고 모진 맘, 그러니까 실행은 못했지만, 그러니 길에서 어르신을 만나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나를 설득하려는 것인가? 아무 소용없는 저런 말을 이 노인네가 언제까지 계속하려나? 갑자기는 아니라오. 아내의 49제 마치고 몇몇 달이 흘렀소. 어지없이 세상에 나왔지만 갈 때만은 의지를 발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소만. 차라리 여자에게 기막힌 사연을 구구절절 털어놓을까? 그렇다면 여자가 오롯이 천만 원만 생각하며 내 제의를 받아줄 수 있으려나? 그러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여느 부모와 다르지 않게 아들놈을 사랑으로 키웠노라고? 뭘 망설이는 거요? 아니 왜? 노인의 말은 환청이었는지 모르겠다. 여자가 5만 원권에 떨구었던 시선을 들었을 때 노인은 고집스럽게 입을 앙다물고 있었다. 테이블 6개가 노인 식당에 손님은 여자와 노인뿐이었다. 카운터를 보던 중년 남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네온 고등어 구이를 여자 앞에 내려놓았다. 먹고 죽은 놈은 때깔도 좋다지 않던가. 순두부찌개를 시켰어도 좋았다. 억지로 먹기에 고등어 구이는 좋은 메뉴가 아니었다. 배고프면 앞이 노래서요. 배를 채우고 생각해 보겠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아침을 굶었다는 여자의 말에 노인은 식당까지 따라오고 말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노인의 제안은 먹고 살자고 하는 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노인은 오늘 아침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면도를 하고 정장 바지를 꺼내 다려입고 수개월 동안 무용지물이었던 핸드폰을 오밤중에나 들어올 아들의 눈에 띌 만한 곳에 내려놓고 현관에 쭈그려 앉아 구두를 닦고 서둘지 않았으면 여자를 놓칠 뻔했다. 여느 때와 달리 여자는 해도 뜨기 전에 집을 나섰던 것이다.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겨 나온 뭉근한 밥냄새에 끌려 노인은 뚝배기 가득 부풀어오른 계란찜에 숟가락을 찔러 넣었다. 기모르는 밥이 얼마만인가. 빈속에 닿는 계란찜은 비리고 짜다. 내 것도 드시오. 나는 식욕이 없어서. 고등어 구이가 담긴 접시를 여자에게 밀어주는 노인에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말하려다 그만둔다. 속주머니에 5만 원권 뭉치가 들어있어 부을수록 튀어나온 노인의 왼쪽 가슴 부근을 보지 않으려고 여자는 연신 밥을 떠넣었다. 장흥 방갈로에서 매운탕을 먹기로 한 약속으로 아침을 굶고 나왔지만 노인을 식당으로 끌고 온 것은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었다.
오늘도 친정 가기는 걸렸어. 차라리 잘 되었지. 엄마 길에 돈 한 푼 내놓지 못해 옳게 눈치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기력이 쇠가는 아버지를 보지 않는 것도 좋아. 살아생전 갈치 한 점이라도 발라먹이는 게 효도지. 죽어서는 말짱 헛것이여. 저성이 있다냐? 있어도 저 꼴난 것을 먹으러 이 지긋지긋한 곳에 오고 싶겠냐? 활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명절에도 오지 않는 나를 타박하겠지. 명절에 시댁을 찾지 않은 지도 오래다. 빈손으로 내려가는 게 힘든 건 시댁이나 친정이나 마찬가지다. 아버지에게 쥐어주는 3만 원은 집에서 돼지갈비라도 구워 실컷 뜯어먹고 싶은 마음을 접은 대가다. 50도 되기 전에 여자는 혼자가 되어 자식 둘을 키우며 오빠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올케 언니는 여자를 좋아했다. 팔 한짝이 망가져 식당 일을 못하게 된 5년 전부터는 막막해서 앞이 캄캄했다. 홀에서 받는 팁만으로도 넉넉하다고 허세를 부린 것에는 자존심이 한몫했다. 건설회사 소장이었던 남편이 오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반송장이 되기 전에 여자는 오만방자한 시누이였다. 능력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 떵떵거리며 사는 유세를 하필 친정 식구에게 부릴 게 뭐였나. 밑바닥을 보이는 된장찌개 뚝배기에 숟가락을 밀어넣는 여자를 노인이 빤히 바라보고 있다. 뱃속은 아직도 허허롭다. 노인이 남긴 밥이라도 가져다 먹고 싶다. 노인의 아내는 고등어를 좋아했다. 깨끗을 식탁에 올리지 않고는 밥을 못 먹었던 노인의 아내는 아들 명의의 아파트에 살면서부터는 비린 것을 싫어하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았다. 걸퍽진 음식상이 없어지면서부터 아내는 말수가 줄었다. 몰래 집 한 돈 내놓아라. 우리 두 늙은이 어디 가서 조용히 살란다. 눈 감을 때까지 내 옆에 내 꼴만 안 보고 살아도 호강이지. 아내는 아들 앞에서 자주 2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고층에서 몸을 날린다면 수박덩이처럼 머리통이 박살나고 살점이 사방으로 튀어나갈 것이다. 노인은 좀 더 쉽고 덜 두렵고 조금만 외로운 방법을 고심했다. 부검 따위를 해본 것은 아니나 아내는 수면제 수십 알을 먹은 것은 아닌가 싶게 깊은 죽음을 맞았다.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집안 채까지 빼앗겼어요. 아내가 잠들기 전 허망하게 되뇌어준 중계 아니라 빼앗겼다니까요를 떠올리며 노인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닐까 의심했다. 칠순 생일 선물로 간 여행에서 아내는 틈만 나면 아들 사랑을 해댔다. 12명이 삥 둘러앉아 기름기 많은 중국 음식을 먹는 자리였으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속에서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없었다. 사업을 말아먹은 아들이 노인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처자식을 끌고 들어온 이후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인 며느리를 대신해 두 손주놈까지 떠맡았다. 아내와 며느리가 길바닥에서 머리를 잡고 싸우는 광경을 동네 사람들에게 선사한 날부터 아들놈과의 냉전이 시작되었다. 한 집에서 밥을 따로 끓여먹으며 지내다가 아들이 아내에게 사과한답시고 내놓은 게 해외여행이었다. 여행에서 아내는 밤마다 악몽을 호소했다. 길 가다 쉬는데 땅이 쑥 꺼져 내리는 꿈을 꾼다고 했다. 천상의 신들이 논이렀다는 절경 앞에서도 꿈타령하던 아내는 정작 사단이 났을 때는 아들을 고소하겠다는 나를 말렸다. 아파트를 돌려받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면 누가 우리를 관에 넣어 묻어주겠느냐고. 그러나 아들이 집을 팔아 처가 옆에 산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날 밤
아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보다 처절한 몰골로 울었다. 며느리가 손주놈들을 친정 어미에게 맡겨버려 아내는 이빠진 호랑이 역할마저 포기했다. 왜 매일 오밤중에 오냐고, 대한민국 일은 혼자다 하냐고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다. 식당을 나와 어쩌자는 계획도 없이 걷는 여자를 노인이 바싹 쫓아왔다. 공짜 커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가요. 빚쟁이처럼 무언가를 채근하는 눈빛인 노인에게 여자는 느긋이 말했지만 걸음을 서두르다 노인의 바싯단을 밟을 뻔했다. 양옆에 숲을 끼고 구불구불 이어진 산책로를 앞서가는 여자의 모습은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목재갈에 까마득히 펼쳐진 도심의 건물들은 멀어서 아름답다. 분홍 리본을 매단 흰 강아지가 꼬리를 앙증맞게 흔들어대며 달려오다. 물끄러미 노인을 올려다 본다. 잠시 산책이라도 나온 듯 호젓해진다. 쾌청하고 맑은 햇살이 눈부시다. 이가지 저가지로 옮겨 다니는 청설모, 뭉쳤다 흩어지는 하얀 구름 아래의 새들은 햇살을 가르며 날개짓이 부산하다. 산책로가 끝나는 곳에서 여자는 서서히 보폭을 줄였다. 노인을 기다리는가? 차들이 드물게 지나가는 차도를 옆에 끼고 천천히 걸어가는 여자의 뒤를 노인은 묵묵히 따랐다. 여자의 집으로 가는 방향은 아니다. 늦은 저녁 어깨를 늘어뜨리고 귀가하는 여자의 뒤를 밟은 적이 있었다. 좌판에서 대파 한 단을 사들고 긴긴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여자를 불도저가 밀다가만 건물 잔해가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는 지대 너머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이 선선하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더위에 숨이 막혔다. 노인은 잘 따라오고 있을까? 무슨 이유로든 노인이 이대로 영영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빈 모래주머니처럼 가벼워지려나. 몽텅 무언가를 놓친 듯 허망해질 거야. 여자는 생각했다. 어젯밤의 꿈이라도 뒤져 황당한 이 상황의 단서를 잡아보고 싶다. 노래방에 옥사가 나와 있을까? 임대 공구를 붙인 종이들이 펄럭거리는 상가 건물 지하에 노래방을 차린 옥사는 호황의 탓을 점괘로 돌렸다. 몰장사를 하면 말년에 돈을 만지고 살 거라던 점쟁이의 말이 맞았다고. 옥자가 노린 건 시간당 받는 반값이 아니다. 하루 저녁에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남자들이 모여 앉은 방에서 맥주 몇 박스가 바닥을 보이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한 시간 두 시간 서비스를 주며 옥자가 파는 술값 안에는 여자의 속살도 있었다. 오르막길을 앞서가는 여자를 놓칠까봐 노인은 걸음을 서둘렀다. 숨이 찰 뿐 여자와의 거리가 좁혀지지는 않았다. 켜켜이 쌓인 계란 박스를 실은 오토바이가 노인 주위를 빙빙 돌아다니며 매캐한 연기와 소음을 뿜어냈다. 짐칸의 계란 박스에 가려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오토바이가 가는 반대쪽으로 몸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노인을 애먹이려고 작정한 듯 부릉부릉거리며 고개를 하듯 좌우로 움직였다. 바싹 긴장하며 여자를 쫓았다. 3일 전처럼 어이없이 실패할 수는 없다. 걸린 공원까지 여자를 뒤따르다가 다가선 노인 앞에서 선수친 놈이 있었다. 누구 허락을 받고 그렇게 예쁜 거요? 능글거리며 수작을 그려온 놈을 따라가는 여자의 뒤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놈과 여자가 한참을 걸어 주택가 흐름한 여관으로 들어갈 때까지 어서 여자를 붙잡고 단판을 지어야겠다. 해가 기운을 다 빼내기 전에 송이 식당을 찾으며 청년이 내민 종이 쪽지 속 약도는 빈약하고 엉성하다. 고개를 젓는 여자 옆에서
헬멧을 쓴 청년은 간절하고 조급하다. 농장에서 풀어놓고 기른 닭이 낳은 유정란이라고 일주일에 두 번씩 배달을 해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2시간 전에 구파발에 있는 농장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왔다고. 18. 송이인지 송희인지 왜 안 보여? 전화는 왜 안 받고 지랄이야?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 길을 잘못 든 게 아닐까? 재개발로 이주가 시작된 이 부근에 새로 개업한 식당이라니. 이 동네에 안 산다고 하는데도 자꾸 내미는 약도를 보려고 걸음을 멈춘 사이에 노인은 여자를 앞서 올라갔다. 초등학교 옆이 어디야? 전화는 왜 안 받아? 18. 빨래방은 여긴데. 초등학교라면 언덕배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다. 한참 아래다. 청년이 찾는 학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어 묵묵히 걸음을 뗐다. 험악하게 붕붕거리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아니어도 여자는 충분히 혼란스럽다. 약도를 이따위로 그려줘. 18. 정말 못해먹겠네. 오토바이는 노인을 쫓는 여자를 방해라도 하듯 주위를 빙빙 돌다가 문 닫힌 세탁소가 있는 내리막길로 사라졌다. 낮은 산과 맞닿은 오르막을 허위허위 오르는 노인은 노래방이 있는 건물을 지나고 있다. 사장님,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려? 노인 옆에 바싹 붙어서 팔짱을 껴대는 붉은 입술에게 나는 사장이 아니요 하려다가 그만둔다. 문을 등지고 노인 맞은편 소파에 앉은 여자는 붉은 입술이 네온 와인을 한 모금씩 아끼듯이 마시고 있다. 발가락을 6개 가진 사내가 자기 와이프가 발가락 5개 달린 아이를 낳으니까 제 아들이 아니라고 밤새 마누라를 괴롭혔다네. 그래도 이 사내는 양반이야.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를 잃고 어지를 달고 온 사내가 임신한 아내의 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했다네. 아내를 죽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신부가 뭘 했는지 알아? 고민할 거 없어요. 태어난 아이가 의지를 달고 나오면 틀림없이 자네 자식 아니겠나? 플레어 스커트를 양손으로 휘어잡고 펄럭거리다가 허벅지를 드러내는 붉은 입술의 요란한 웃음을 따라 여자가 풋 웃었다. 며느리 앞에서 제 어미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손을 짓게 올린 아들놈을 보았을 때 정녕 내 피를 받은 놈일까 싶었다. 아내가 부정이라도 저질러 생긴 놈이기를, 정말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놈이기를 바랐다. 우욱하는 성질을 못 누르게 영락없이 제 애미라고 아들놈을 부정하고 싶었다. 아들이 못된 인간으로 변한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아내가 차라리 부러웠다. 사장님, 와인 사장님이 사는 거지? 좀 비싼데? 돈 많아 보이는 손님 아니면 안 내오는 술이야. 이거 30년 넘은 거예요. 붉은 입술의 교태와 웃음은 노인의 머리가 아플 정도다. 피곤하다. 노인은 육포를 입에 넣으며 여자를 불만스럽게 바라본다. 내 천만 원을 지인 땅 쓰게 하려는가? 목숨을 끊겠다는 내 요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한 달 내내 탐색하며 사려 깊다고 여겼던 여자가 더없이 사악해 보인다. 내내 헛짓을 하고 다닌 느낌이다. 처음부터 붉은 입술 같은 타입을 골랐더라면 한 방에 노인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만 같다. 눈 감은 후에 내 생의 마지막에 본 이가 누구든 무슨 소용인가. 성취하는 이로 질긴 육포를 씹으며 노인은 후회를 곱씹었다. 봉 잡은 거야? 맞은편 소파에 앉아 보내온 옥자의 메시지. 비 내리는 호남선을 목이 터지게 부르고 이놈 저놈에게 허벅지 내밀어주고 받는 티입과는 될 수도 없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자가 여느 때와는 달랐던가 여자도 알 수가 없다. 어쩌자고 노인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계단을 돌아 내려오는 지하, 이곳의 어둠이 간절히 필요했을까? 오늘 밤 10시에 손님이 있어 전화하려던 참이여, 올겨? 그깟 허벅지야, 어떤 놈이 주물러도 겨울날 땅속에 처박혔다 나온 모토막 같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안주로 나온 오징어포와 땅콩으로 배를 채우며 훌렁훌렁 보낼 수 있는 밤이 여자에게 오려나 싶다. 도우미를 찾는 손님이 있으면 오밤중이라도 달려왔던 눈먼 시간들. 저 노인네 봉, 봉. 답을 미루는 사이 날아온 옥사의 문자를 보다가 여자는 벽에 붙은 쇼파 등받이에 붙은 듯 앉아있는 노인과 시선이 마주쳤다. 여자의 머릿속이 부사안하다. 지금 여자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반지하인 이곳으로 흘러들어오는 저 인색한 햇살 한 줌만큼이라도 좋을 휴식이다. 다음 학기 등록 가능하지? 알바로 돈 모을까? 시험 때려치우고? 또다시 온 딸의 문자에 여자의 가슴이 먹먹하다. 근래 들어 딸이 부쩍 심한 이유를 모르겠다. 또 시집 타령을 하기 전에 야단을 쳐야 하나. 자식이 상전이고 원수다를 입에 올리고 사는 옥사에게라도 돈 부탁을 해볼까? 식구든 친구든 동그레는 하지 않는 신조를 지닌 옥사에게. 옥사는 지금도 멀쩡한 가정이 있는 남자 서넛은 거느리고 있다. 급할 때 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물주라고 했다. 돈 앞에 부끄러운 짓이 무엇인지 옥사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여자가 불시에 옥사를 찾아온 것도 부정한 돈이라도 후려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 도덕이니 법이니 따지는 것을 보면 침이라도 뱉고 싶다는 옥사의 입버릇 때문이 아닐까. 유리잔에서 출렁이는 와인을 노인은 조심스럽게 입술에 댔다. 혀를 적시며 목 안으로 들어가는 붉은 빛의 향기가 서늘하다. 한 모금 또 한 모금을 들이켠다. 와인 사장님이 사는 거지요? 돈이라면 아직은 만소. 붉은 입술이 따라주는 와인을 받으며 쏟아내는 노인의 말끝에 허허로운 웃음이 묻어나온다. 아휴, 우리 사장님 알고 보니 술꾼이네. 까르르 까르르 웃어대는 붉은 입술도 싫지 않다. 여자의 교태를 본 게 얼마 만인가. 술맛은 쓰고 맵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다. 술이 들어가면 얼굴이 붉게지고 불이라도 날 듯 속이 화탓거렸다. 술 없이도 여자 없이도 화투장을 놀리며 시간을 녹이지 않고도 잘 살아왔다. 아들놈에게 실망하기 전까지는 아내는 교사 월급을 굴려 목 좋은 곳의 상가를 분양받는 재주도 부렸다. 아들놈에게 미안한 건 단 한 가지였다. 다른 피부치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 그 외에는 남김없이 베풀었다. 마흔 중반에야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가 영 눈에 차지 않았지만 새 아파트도 장만해 주었다. 집만 남기고 다 털어 차려준 대형 슈퍼의 수익금이 며느리의 친정집으로 들어간다고 아내는 핏대를 올렸지만 다 말아먹고 처자식까지 데리고 들어왔어도 곱게만 살았다면 처가집에 황금 연못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헛기침만으로 알리는 내 쪽의 기척이 끊긴 게 먼저였나? 아들놈이 먼저였나? 내가 없어지면 내 방에 상주하는 가정부를 들이고 두 손주놈을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말았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두 손주놈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죽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필 노인의 방 앞에서 찌그린 말의 의미를 찾으려고 고심하지 않았다. 죽을 방법을 모색하며 여자를 뒤쫓는 동안 식욕이 돌았다. 늦은 밤에 올라와 라면을 두 개나 끓여 먹은 적도 있었다. 아들놈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나? 그런 꿈틀거림이 있었던가?
그것이 다라면 목숨이야말로 조개 같은 것이리라. 여자는 입술만 숙이듯이 와인을 마시대며 붉은 입술의 야한 농담에 맞춰 조용조용 웃었다. 노인의 존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연하고 태평한 표정이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도도한 빛이 무심한 순간에도 흘러나온다. 무엇이 여자를 거리로 내몰았을까? 옥자가 나가며 블라인드를 내린 방은 반지하 창으로 들어오던 햇빛마저 차단되어 어두웠다. 갑자기 찾아든 어둠에 여자는 덜컥 겁이 났다. 노인이 그녀의 헐거운 호박꽃에 들어와 불온한 안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했다면 오늘 하루가 이리도 길었을까? 눈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유리잔을 기울여 남은 와인을 한 입에 털어넣고 여자는 소파 등받이에 붙은 듯이 앉아있는 노인을 향해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 나이의 아버지가 있지요. 세상에 아비 없는 인간이 있겠소? 축축 풀어지는 몸을 흔드는 여자의 말에 노인은 퍼뜩 정신이 든다. 취기인가 어지럽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시선이 노인의 점퍼 속주머니에 닿는다. 여자의 시선과 공중에서 맞부딪히는 노인의 시선은 꿈결처럼 가물가물하다. 꾸벅 졸았던가, 아니 안전체 잠속으로 한없이 미끄러졌는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얼마나 많이 그렀나. 전 생애의 것을 몽땅 몰아 해치운 느낌이다. 세 개의 구와 몇몇 개의 동을 거치며 걸어온 이곳은 어디인가. 술도 도박도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온 80평생이 핏빛 술잔 앞에서 서럽게 요동치며 출렁인다. 지금이 좋겠소. 여한도 없소. 여한이 없지는 않았다. 이대로 깊은 잠 속으로 떨어지고 싶은 열망에 따라온 욕구가 순간 노인을 흔들었다. 목까지 치밀어 오른 말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취기는 부추기고 이성은 말리는 마음속 은밀한 바람은 불어나다. 마지막으로 속살을 맛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소. 어차피 마지막이니 죽기 전에 그쪽과 가보고 싶소. 예전 기억을 더듬어 축축하고 비리고 아늑한 그곳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길고 좁은 길을 따라 마지막으로. 노인은 단호한 결심으로 여자를 향해 입을 열었다. 부탁이 있어. 그러나 심하게 떨리며 나온 말은 여자에게 닿지 못했다. 어디선가 귀청을 뚫을 듯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에 불이 났나? 경찰인가? 이곳에 왜 경찰이? 여자는 노인을 피해 도망치듯 노래방을 나왔다. 경사진 언덕 아래 부서진 오토바이와 구형 자가용 파편들이 뒹굴었다. 미용실 간판을 걸어둔 채 보세 옷을 팔고 있는 가게 앞에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다. 계란 한 판에 서른 개, 박스가 백 개는 넘었지 아마? 그러니까 모두, 아니지, 백 곱하기 삼십. 그래야 깨진 계란의 수가 나와. 피를 보다니, 샛노란 피를. 산 아래 빌라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차와 앰뷸런스와 경찰차가 울려대는 경적 소리로 아수라장인 속에서 노인은 미친 듯이 중얼거렸다. 피투성이가 된 청년을 실어가는 앰뷸런스 뒤에서 노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몸을 비틀거렸다. 여자는 계란 흰자와 노른자가 핏물과 섞여 번들거리는 시멘트 바닥에 미끄러질 뻔하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온종일 기운 없는 늙은이를 끌고 다니며 기어이 피까지 보게 하는 이유가 뭐요? 이제는 깨진 계란조차 셀 수 없는 노인네를 내 청을 들어주는 게 어렵소? 불만스럽게 내지르는 노인을 바라보며 여자의 눈에 핏물 같은 원망이 차올랐다. 저는 셈법이 느려요. 내 몸을 어떻게 놀려야
아니, 몇 시간을 방치해야 꼬깃꼬깃한 호주머니 속에서 나온 5만 원을 부끄럽지 않게 챙길 수 있는지, 딸년 등록금을 마련하고 나면 또 무엇을 위해 이 거리에 나와야 하는지 얼마나 더알수 없다고요. 굵은 눈물이 여자의 눈에서 쏟아졌다. 투둑투둑 콧물까지 합세 꼴이 아닌 얼굴로 노인을 노려보았다. 길거리 과일 장수와 트럭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여자를 공원에서 보지 않았다면 위험한 거래를 할 마음은 먹지 않았을 거라고 노인이 고백하던 순간의 수치가 분노로 바뀌며 소용돌이 쳤다. 길바닥에서 도장을 파고 있던 길을 묻는 여자에게 수작을 걸어온 이와도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까 봐 얼마나 속을 졸였나. 여자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그녀 자식들 날수 있을 때까지만 그녀를 팔 작정이니 괜찮다고. 그래서 그녀 고단한 걸음걸이엔 오렌지빛 햇살이 나부낀다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당신이라고 진작 말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노인이 여자를 억지로 붙잡았나, 강제로 그녀 앞을 막았던가, 노인이 뒤에서 오나노나 살핀 것은 그녀가 아니었던가, 심지어 그녀 안의 어둠에 대고 강력하게 불을 지필 응원군을 찾아 옥사에게까지 오지 않았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였나고 따지며 울부짖는 여자와 노인주위로 몰려들던 구경꾼이 하나둘 사라져간 거리에서 해가 수그시 기운을 빼고 있었다. 범벅된 계란 노른자와 흰자가 꾸덕꾸덕 말라가는 차와 사람이 섞여 무질서하게 지나다니는 도로에 들어가 용케도 남은 성한 계란들을 골라내는 여자를 노인은 멀거니 바라보았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달걀이 톡톡 터졌다. 풀어놓고 키운 달기 낳은 유정란이래요. 인도에 엉덩이를 걸치고 차도에 두 발을 내려놓은 노인의 손에 여자가 쥐어주는 계란은 묵직하고 뜨겁다. 축축한 비닐막을 찢으며 금방이라도 병아리가 튀어나올 것만 같다. 어르신, 내일 다시 만나요. 노인 옆에 앉으며 여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루 늦는다고 큰일 나지는 않을 테니까.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나, 아니면 내게서 꾸벅 졸다가 들은 말의 실체는 정확하지 않았다. 이명처럼 환청처럼 맴돌다 간 말을 되뇌이며 노인은 손바닥을 모아 유정란을 쏙 감쌌다. 이대로 한숨 늘어지게 자고 싶다. 매일 망망대해 잔물결에 몸을 눕힌 듯 얇은 잠 속을 유영하다. 새벽녘에 눈을 뜨면 송장처럼 움직이지 않고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았다. 나 못하는 원숭이의 벌건 똥구멍처럼 인색하게 햇살이 찾아오는 방. 그곳에서는 잠도 졸음도 인색했다. 아직 여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일까? 노인은 생각했다. 굵은 물결을 치며 흘러가는 잠의 파동 속에서 마음뿐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점퍼 속으로 파고드는 장광이 아직은 따스하다.